연어 좋아하세요? 저는 연어 살 때 보통 키로로 사요. 이게 막 300g, 200g은 양이 안 차요. 그래서 키로로 사서 이렇게 좀 네모난 덩어리식으로 만들어요. 그 나머지 자투리는 뭐 덮밥도 해먹고 다양하게 해먹고 짜투리 요리 해먹고 그 네모나게 반듯한 네모 모양을 만든 것들은 보통은 초밥을 해먹어요.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 네모 반듯한 걸로 연어 타닥을 해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. 정말 맛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나만 먹기엔 너무 아깝다. 다 같이 만들어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만들어 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팬에다가 노릇노릇 구워서 겉면만 익혀주는 것도 좋지만 토치로 불향을 입혀서 하는 게 훨씬 맛이 좋거든요. 그 원래 여기에 뭐 흑임자랑 이런 걸로 좀 겉면에 묻혀서 한번 구워주는 것도 좋지만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구워도 괜찮아요. 정말 괜찮아요. 하지만 고추냉이는 꼭 구워 주세요. 너무 맛있어요. 고추냉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꼭 생 고추냉이 곁들여서 드셔보세요.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.